올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지금 새만금 간척지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. 동서남북으로 뚫린 십자형 도로망과 신항만 등 기반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. 오중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드넓게 뻗은 이곳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. 오는 8월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야영장과 상하수도, 주차장 등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. 중앙무대와 잔디광장 등 대집회장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도 짓고 있습니다. 향후 이곳은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.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테마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바로 옆 새만금 초입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새만금 간척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. 잼버리 한 달 전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국내 첫 인공섬으로 짓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. 현재 자파보드 두 개 선석과 배후 물류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3년 뒤 부두가 개장하면 해마다 180만 톤의 선박 화물을 처리하게 됩니다. 방조제 끝에는 세계 최대 골리앗 크레인이 40층 높이로 우뚝 서 있습니다. 석 달 전 재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는 올 한 해 2천억 원어치의 선박용 블록 10만 톤을 생산합니다. 새만금 간척지에는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바둑판처럼 끝없이 펼쳐집니다. 현재 정상 가동 중인 1구역에선 해마다 10만 8천 가구가 쓸 수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합니다. 새만금 내부를 시원스럽게 가르는 이 도로는 얼마 전 개통한 남북도로 1단계 구간입니다. 세계 처음으로 비대칭 아치형으로 설계한 망경대교가 그 중심에서 유용을 자랑합니다. 남북도로 2단계가 완공되면 새만금 어디서든 자동차로 20분 안에 닿을 수 있습니다. 세해전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까지 새만금의 십자형 도로망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. 동서도로와 연결하는 새만금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가는 동맥 역할을 할 것입니다.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7년.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의 해양 물류 거점으로 완연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.